우리가 무조건 1등 해. 당연히 1등이지. 그냥 맛있어요. 어떡해. 어떡해. 제방에 갔다 와. 나오면 하나만 버리고 와. 어떤가. 오케이, 나왔어요. 오케이. 탑원. 그럼 오늘 대만 과자왕은 저는 에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그 새해라서 한국 가족들이랑 같이 게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기준으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탑10 대만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와. 네, 감사합니다. 붙여주세요. 에?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20 minutes later. 세계는 마지막 먹고. 네. 또 마지막 먹고 얘네들 먼저. 네. 오케이. 그럼 왜냐하면 이따가 과자를 따로 먹고 그 점수? 점수. 이거 제 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대만 아버지? 네. 이 과자 이름이 뭐야? 그러고. 그러고? 네, 그러고. 그러는 달리? 그러는 콜라. 콜라? 콜라. 콜라? 네. 먹은 다음에 아마 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마늘 맛있어. 어때요? 한국의 라면땅 옛날에 그 맛 같기도 하고. 그래, 그 맛 같기도 하고. 바삭바삭하고 튀겼어. 그리고 이렇게 막 짜고 그러지 않았어. 두 번째.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마늘 맛이 강했는데 먹고 나니까 맛있어. 입맛은 땅콩 맛이 나. 그게 약간 고소해. 그지? 고소해. 이거 그 야시장 맛이 더 있어요. 야시장 보고 다른 맛이 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일 인기가 많은 과자예요. 네. 이거는 꽈이꽈이. 이거는 그 코코넛 버터. 네, 맛이에요. 네. 코코넛 버터가 상당히 바나나 기 막 빠지는. 이거는 그 포장에서 영출하기 전에 넣고 그 다음에 영출은 잘 될 거예요. 이런 과자예요. 한 개 너무 많아. 맛있어. 달콤하네. 네. 맛있어. 이거 진짜 바나나 킥 같다. 그지? 바나나 킥보다는 좀 신선한 맛이네. 그러니까. 단맛이 좀 들어가고 맛있네. 코코넛 맛이 나네. 코코넛 맛이다. 네. 이것도 유명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기 맞는 과자예요. 대만 과자가 이거예요. 달달하고 그 아재는 굴전 맛이죠. 굴전 맛인데. 대만 야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기 잘한 굴전. 이거 뭐야? 이거 감자칩 같은데? 오징어 칩인데? 네. 스윙칩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거죠. 괜찮아요? 난 별로야. 별로야. 스윙칩 같이 그 콜맛이 난 아니 콜맛 나? 나도 아니야 이거는. 나도 별로야. 0점도 있어? 1점부터 5점까지. 와. 왜? 대박. 이게 나 이게 대만에서 인기가 있는 과자야? 이것도 인기 많아요. 대만에 이 냄새, 이 향이 되게 많이 되게 많이 맞죠. 대만에서. 네. 이 무슨 향신료 맛 같아. 콜정. 야시장 가면 이런 냄새가. 맞아. 야시장 슬램. 야시장 슬램. 시도고. 근데 아빠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 명경이 형도 잘 먹을걸? 나 버틸 빨리 다음 거 해야겠다. 빨리 다음 거 해야겠다. 오케이. 그럼 네 번째는 咸酥饼. 咸酥饼饼는 과자예요. 咸酥는 야채. 야채. 咸는 짠. 짠 야채. 짠 야채. 짠 야채. 짠 야채. 이거는 맛있겠네. 오징어 뭐야? 이 이상을 너무 많이.
이건 치커리 향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치커리 향? 아우 너무 짜. 주 맥주 안 하면 돼. 치커리 향. 나 괜찮아. 짱 야채 과자. 이거는 F F F. 응. F구나. 아, F야. F. 야. 잘 먹었을 때 빨리 다음 거. 빨리 저는 어지나다. 이거는 다섯 번째. 전여외. 전여외. 무슨 말? 전여외 이거. 오징어맛. 오징어맛. 징 오징어. 전여외. 징 맛있게 한 오징어. 오. 괜찮은데? 오. 지. 어 이거 뭐 달고나 맛 비슷해. 좀 맛있어. 단맛이 좀 빠진 맛. 어 한국에서 비슷한 거 있어요? 약간 달고나 향이 나잖아. 달고나 캐러멜 향이 나지. 우리 다음 거 빨리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여섯 번째. 만天星. 만天星 이거는 별. 약간 크런치랑 오레오 우즈 섞은 맛이네. 네.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과자예요. 오, 맛있네. 내가 잘 골랐네. 에헤이. 더 먹을려나? 맛있다, 이거. 이거 맛있네. 엄마랑 이모 같이 선택하는 최디수. 최디수. 네. 이거는 초콜릿. 이거 오 구! 나 식감도 좋고 좋아. 와 진짜 부드럽겠네? 오 베리 텐더. 네 이거 저도 좋아해요. 마지막 이메이 샤파오프. 네 이거는 이메이 샤파오프. 우유! 홈런 볼 맞네. 딱 봐도 홈런 볼 잡히겠네. 홈런 볼 잡힐 수 없어. 외국인 중에서 인기 많은 과자. 아 나 이거 대만 갈 때 먹어봤는데 이거. 네 1차 정도 냈는데. 왜 이래잖아. 맞다 1차 정도 냈는데 나는 먹어본 적이 없어. 이거 초콜릿 맛이 더 있어요. 대박 맛이 먹었어. 딱 봐도 맛있게 다 맞는 거 같네. 이것도 맛있네. 이것도 괜찮아. 하나 먹어 봐서 맛을 모르겠는데. 뿅. 이모. 난 개인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뭐가 제일 맛있는지 말하고.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 더 먹어요? 오케이. 여러분도 추출하고 그 누가 이길 수 있는지 추출하세요. 먹기 전에는 네 근데 실제는 어떤지 지금 바꾸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네 그냥 계속 아.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왜 이길 수 있냐면 네.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들이 소풍 갈 때 꼭 이 과자를 하나 사갖고 갔어. 네. 초코스틱. 걔랑 똑같이 생겼어. 아. 맛을 보니까 바삭바삭하고 초콜릿 맛이 너무 맛있어. 오. 그렇게 달지도 않으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그치 언니? 식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좋고 먹으니까는 더 맛있다는 걸 느끼겠어. 얘가 그리고 얘 얼마나 맛있게 먹니 얘 좀 봐. 네, 비니처럼. 너무 달지도 않고 맛있어. 우리가 무조건 1등 해. 당연히 1등이지. 오케이. 이길 수 있어. 상금 우리 거야. 네. 상은 우리 거야. 네, 오케이. 일단 네. 이제 누구나 좋아하는 이제 초콜릿 맛 과자고 그냥 딱 봤을 때 되게 맛있게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골랐어. 왜 이길 수 있을까요? 왜? 야, 너무 달지도 안 달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약간 고소한 맛도 있고 그냥 맛있어요. 네. 그냥 너무 맛있어. 오케이. 첫 번째 일해 보니까 그림이 참 멋있게 그려졌고 통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제일 맛있을 것 같아서 그렸어. 한국에 그 홈런볼이라고 있는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 진짜? 홈런볼 맛이 실제로 이제 홈런볼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이제 비슷하게 생겨서 선택했고 또 맛도 홈런볼만큼 맛있어서 아빠 A 2점 네 B 5점 5점 H 2점 2 I 2점 2 2 I 2 A 2 C 1 1 D 5 5 G 3 H 4 I 3 오케이 지금 점수 이렇게 오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오케이 계산 맞아요? 오 어떡해 오케이 알았어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오케이 지금은 탑2 나왔는데 동점 동점 그래서 나는 내게 제일 맛있어 나도 내게 네. 제일 맛있어 이거 두개 동점 2대2 비니 선택해요. 선택은 그러면 비니가 해야죠. 네, 비니. 비니 이제 이야기 좀 하고. 그럼 지금 빙을 선택해요. 어떤 거 제일 맛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라. 홈런볼보다는 이게 초콜릿 묻어 있는 이게 낫지. 비니 속도 크고 보기도 이쁘잖아. 난 이게 훨씬 맛있어. 훨씬 좋아하지. 계란 맛이 너무 강해. 선택해요. 어떻게 만원 준다. 오케이. 나왔어요. 오케이. 탑원 나왔어요. 그럼 오늘 대만 과자왕은 가짜 돈이잖아 어차피 이거 네 축하해요 축하해요 네, 대만 과자 탑10 랭킹 나왔어요 1등 2등 짜라란 휙 이렇게
이거 마지막. 예! 대박 과자가 나왔어요. 예, 축하해요. 나왔어요. 이 랭킹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대만에 오면 꼭 먹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한국 가족들이랑 같이 대만 과자를 먹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꿈을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근데 이거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손 한 장이네. 먹어도 돼요 이러면.